저희 오늘 영상통화 팬미팅인가요? 이벤트. 영상통화 이벤트 하는 날이에요. 5월 15일. 이제 한 2시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전 여권 사진 찍으려고 먼저 나왔어요. 이 화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 간식 자랑해보겠습니다. 이거랑요. 좀 이따 안무했을 때 먹으려고 들고 왔는데 고구마 말랭이랑. 아니 저희 엄마가 에너지바를 보내주셨는데 12개짜리가 있는데 12개짜리 4박스나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다가 처리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근데 제가 에너지바 좋아하긴 하는데 엄청 자주 먹는 편은 아닌데 찍고 왔는데 사실 여권 사진이 원래 있었는데 어릴 때 찍어가지고 별로 안 예쁘기도 하고 여권이 이제 곧 종료돼가지고 다시 찍었어요. 그러면서 민증을 제가 또 잃어버려가지고 민증 사진도 같이 찍었는데 일단 여권 사진부터. 사실 똑같은데 사이즈만 달라요. 그래서 두 개 뽑았어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실까봐 안 궁금하신 거 아니에요? 저 혼자 그냥 궁금한 걸로 마무리 지을게요. 짠. 나 없이는 안 된다. 사실 요새 커버해보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커버라기보단 요새 약간 이 노래 잠은 오지 않고 이런 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랐어.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지은 듯한 너 아쉬운 한빌 치우스 말할게 묻어있어. 한여름밤의 꿈 So sweet, so sweet. 이 노래 진짜 좋아했거든요. 이게 벌써 5년 전이에요. 갑자기 어쩌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아 이제 곧 여름이 되기도 하고 뭔가 제가 이런 느낌의 노래를 좋아해서 뭔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추천해드리고 싶은 곡. 왜냐면 뭔가 제가 이 노래 들을 때는 15살 때인가? 이 노래가 6년 됐으니까 중학교 때인데 뭔가 되게 오랜만에 들으니까 추억 속의 노래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기억 속에서 좀 잊혀졌지만 아직도 좋은 노래 이런 느낌. 저는 발라드 좋아하고 약간 듣기 편안한 노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미도 선배님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이런 노래랑 이 노래랑 조이 선배님의 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줘 이 노래도 좋아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와서 자꾸 저 혼자 말하고 있어요. 시원한 빌 치우스 말할게 묻어있어 한여름밤의 꿈
여름밤의 So sweet, so sweet. 이제 애들 나온 것 같아요. 안녕.